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저씨. 야 임마, 왜 그런 장난을 치고 그러냐? 그냥 서선배 마누라한테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 놓으니까 기분 좋아? 야 누구라도 남편 차 번호판에 그런 주머니 씌워 놓으면 당근 눈 돌아가지. 뭐? 너 정말 내 차 번호판에도 해놨어? 우리 한별 엄마 여장부야. 그런 거야 눈 하나 깜짝 안 할 걸 아마? 그래 임마, 내 눈탱이 걱정하지 말고 내일 네 눈탱이 보험이나 들어놔라. 서선배한테 당하지 말고. 알았어, 내일 보자. 여보, 혹시 들어오다가 내 차 번호판에 까만 주머니 씌워놓은 거 못 봤어? 그거 후배 김민희 놈이 서선배하고 나한테 장난친 거라네. 서선배는 그것 때문에 와이프한테 눈탱이 밤탱이 되고. 정말이야? 김민희랑 통화해볼래 지금? 아 됐어, 통화는 무슨. 아 근데 그 인간은 왜 그런 장난을 친대냐? 글쎄 뭐 노총각 히스테리 아닐까? 당신 장 봐왔어? 어, 냉이국이나 끓이려고. 내일국 좋지. 모쇠국에 넉넉히 넣고. 봐요. 넣고 얘기해요 좀. 아, 당신 오늘 별일 없었어? 별일? 왜? 아니 오늘 새벽에 당신 꿈도 그렇고 해서. 그거 개꿈이라며 당신이. 정말 별일 없었지? 아니 이 남자 내가 접촉사고 낸 거 알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캐묻지? 저 여자 아무래도 수상해. 버벅거리고 말을 못하잖아. 그 남자 꽤 젊던데 누굴까? 아 근데 당신 왜 오늘따라 주방에서 얼쩡대? 가서 목욕탕 밸브나 좀 줘요. 물 뚝뚝 떨어지던데. 어, 어떻게 하는 건데? 아이고 알른이 죽지. 목욕탕 밸브는 관두고 한별이 영화관에서 오면 저녁 먹고 목욕탕이나 데리고 가.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전화해요? 아, 아 국이 넘치네. 국 좀 보느라고. 아니 당신 오늘 몸알이 온 강아지처럼 왜 그래 정말? 여자가 말을 해도 꼭. 아, 남편한테 몸알이 온 강아지가 뭐냐? 아니 자기 하는 짓이 꼭 그거잖아.
들어야 이렇게 쓸어서 되겠냐고. 이걸 쓰라고 이렇게 내내 이거를 다 쓰겠어. 뭐예요? 아니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있어야지. 이 주방에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 소라 요즘 마른 것 같다. 많이 먹어야지. 골고루 드셔야죠, 도련님. 이런 일 처음 하죠? 아이, 뭐 이런 일이야 늘 하는 일 아닌가요? 밥하고 반찬하고 설거지하고. 이래서 문제라니까. 집에서 밥하는 거 하고 유치원 단체급식 하는 게 어떻게 같아요? 달라요, 그럼? 전문성이 있어야지. 나는 식품영양학과 영양사 자격증도 있고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어요. 아, 예. 귀신도 급수가 있고 같은 물도 유리잔에 담으면 생수가 되고 개수대에 담그면 구정물이 되는데 우리 앞으로 역할 분담은 분명히 합시다. 나는 영양사 겸 주방장. 그쪽은 식품 구매 담당과 주방 보조. 그러니까 나보고 지금 자기 무술이를 하라 이거지, 이 아줌마. 왜 대답이 없어요? 아, 잠깐. 전화가. 이봐요. 나 업무 시간 중에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말라고! 계속하시죠. 커피 드시죠. 아, 예. 와, 이 아줌마 정말 골 때리네. 뭐 건들지 말라고? 아, 누가 건드려? 그래 아줌씨, 한번 해보자 이거지. 어, 샬롬, 어떡하니? 어, 광택이 사라졌잖아. 아주, 그러니까 사모님 말씀은 저희 영업사원이 추천한 2포 자동차로 운전 중 급정거를 하시다가 사모님의 고양이가 시트에서 떨어지면서 전치 일주일의 상처를 입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우리 샬롬이 시트에서 떨어졌을 때를 생각하면 아, 너무 끔찍해요. 고양이에게 안전벨트를 안 해주셨나요? 우리 샬롬은요, 피부가 예민해서 벨트를 하면 알러지도 나요. 저기요, 사모님. 물론 사모님의 고양이가 다치게 된 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만 이 자동차라는 게 원래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었지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기준으로 설계가 된 게 아닌 이상은 저희가 책임을 진다는 건 좀... 소장님, 우리 샬롬은 저한테 사람보다 더 소중하거든요? 아직 그렇지만 저희 자동차의 성능 결함이라기보다는 사모님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저 소장님 때문에 이 영업소에서만 1년 동안 차 두 대 산 거 아시죠? 아, 예, 예, 물론 알죠. 그럼 VIP 고객 대우를 이렇게 하시면 섭하죠. 아, 예,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차로 바꿔주세요. E4에서 E6로요. 예? 참, 아니 자기가 운전 부주의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끄떡하면 나타나가지고 차를 바꿔달라 그러니까 아주 내가 돌겠다 정말. 사람들 상대로 영업을 하다 보면 별 사람이 다 많죠. 아주 내가
그 별난 아줌마들 징그럽다니까요. 아 참, 그 외제차 거는 내가 보험하는 친구놈한테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한별 엄마한테 영 불리하네요. 그래요? 우선 후진으로 상대차를 박았다는 게 100% 이쪽 과실이고 그 차가 외제차라는 게 또 문제예요. 유치원 차량은 대물보험비가 1,000만 원이라고 했죠. 이 외제차의 경우에는 대개 수리비가 절대 만만치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을 경우는 나머지 금액은 제가 다 책임이라는 거죠. 빙고. 아 큰일 나네 정말. 방법은 단 하나. 손금이 실종될 정도로 싹싹 빌면서 수리비를 한번 깎아봐요. 아 고모부! 내가 그 왕상아지한테 빌긴 뭘 빌어요! 아 그렇다고 뭐 아 천원대기 뭐 미인기를 쓸 형편이나 나인 또 아니잖아요. 우리 도희처럼 S라인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아, my joke. I'm so sorry. 근데 이 사건 이거 대회비죠? 이거 우리 마눌님 강도희가 하면 바로 전국구 방송인데. 아, 어머님이나 한별 아빠 몰랐으면 해요. 알았어요. 장모님하고 강철수한테는 절대 비밀로 할게요. 전 커피요. 난 아이리쉬 커피요. 커피 내릴 때 물은 너무 끓이지 않은 82도 정도로. 설탕은 각설탕으로. 오케이? 한번 읽어보시죠. 뭐 우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교통사고 가해자에겐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첫째, 형사적 책임. 사망 및 뺑소니 및 10대 중과실 시 가해자는 형법 제268조에 의거 징역, 벌금 등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댁은 사망이 아니라 이렇게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고 더더군다나 뺑소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우선 통과. Anyway, 다음은 민사상의 책임. 자동차 손해배상법 제3조, 민법 제750조에 의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 즉 금전적인 보상의 책임이 있다. 뭐 그건 나름대로 약간은 접수한다 치고. 마지막으로 행정상의 책임. 가해자는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행정처분 및 자동차의 사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뭐 이상입니다. 어머 어머 쟤 뭐야? 아, 지가 말이야? 아니 각설탕 왜 씹어먹고 난리야? 당연히 보험 처리로 하실 거죠? 아니 범퍼 좀 찌그러지고 도색 좀 긁히고 이 번호판 좀 망가졌다고 2천만 원을 물어대냐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뺑소니? 아저씨 아줌마라고 다 물렁살로 보나 본데 내가 또 잡하긴 한 다식 하거든요. 뺑소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특가법에서 말하는 뺑소니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조치 불이행이 될 뿐이라는 것도 모르시진 않을 텐데요. 보자. 아유, 이 허우대는 멀쩡하네. 그 생긴 만큼만 맘보로 쓰면 오죽 좋아. 아줌마, 외제차 박아서 집안 거덜났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나? 2천만 원이면 온리 수리비야. 아줌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차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 비용이 또 추가되거든요. 그 보아하니 유치원 원장님 같으신데 참 경우 없으시네. 저 원장 아니거든요. 그럼 이사장님? 내가 그렇게 럭셔리해 보니 아이고 주방 설거지의 운전사네 이사장. 서로 바쁜 사람들끼리 합리적으로 빨리빨리 해결합시다. 그 유치원 차 대물 한도가 얼마입니까? 천만 원이요. 그럼 나머지 천만 원만 아줌마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천만 원이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이냐고요.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은 엉만이거든요.
아, 지금 장난해요? 나는요 원장도 이사장도 아니고 유치원차 파트타임 운전사고 그 돈 1,000만 원 갚으려면 내 월급 1년치 고스란히 모아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괜히 불쌍한 척하면서 피해가려고 하나 본데. 뭐? 불쌍한 척? 아 이봐요, 내가 무슨 성냥팔이 소녀야? 내가 당신한테 왜 불쌍한 척을 해? 이 사람은 진짜. 와, 이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줌마, 나 보험회사에서 아줌마들 많이 상대해서 아줌마 같은 사람 속은 그냥 내시경으로 쫙 들여다보는 것처럼 잘 알거든요. 무조건 우기는 것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지. 아이, 몰라. 아, 배째요. 등따. 등따? 당신 좋아하는 그 법대로 하라고요. 법대로. 에이.